저는 신경과의 김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킨슨병 환자에서 어떤 수면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라고 하니까 어두워지니까 졸리시지 않나 모르겠는데요. 잠은 하루에 6시간 자면 우리 인생의 4분의 1, 그리고 8시간 자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잠의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은데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런 수면 문제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잠은 실제로 그냥 잠 한 단계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느끼죠? 얕은 잠을 자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있으면 깊은 잠으로 빠지게 되고요. 이런 그 깊은 수면만 이제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가는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REM 수면이라는 단계도 있는데요. 우리가 꿈 이런 단계는 꿈을 많이 꾸는 단계입니다. 꿈을 많이 꾸면서 우리 몸의 긴장은 많이 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눈이 빨리 움직이는 단계가 있는데 이런 수면 단계들이 전반적으로 하루에 4-5번 정도 한 하룻밤에 4-5 사이클 정도 돌게 되면 아침에 깨어나게 되는 거죠. 파킨슨 병에서 수면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파킨슨 병의 운동 증상 말고도 수면 자체의 질이 나쁘면 삶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거랑 운동 증상이랑 별개죠. 또 수면의 질이 나쁘고 수면에 장애가 생기면은 그로 인한 사고도 잦아집니다. 사실 계속해서 수면의 질이 나쁘면 파킨슨 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매 환자에서는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치매 환자에서 수면의 질이 계속해서 잠을 제대로 좋은 잠을 못 잔다. 그러면은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거는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파킨슨 병 환자에서 수면 장애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요. 이제 물론 경한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도 있겠지만 비율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간씩의 수면 장애는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일 흔하게는 이제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낮에 졸리다, 피곤하다, 그리고 갑자기 확 졸음이 와버리는 수면 발작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REM 수면 장애라는 것이 있고 악몽을 자주 꾼다. 또 하지 불안 증후군, 그리고 주기성 하지 운동증에서 발이 자꾸 불편해지는 증상들이 생기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어떤 것들인지 얘기 드릴 테니까요. 다 기억하시기는 어렵고 나한테 해당되는 증상들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불면증은 그냥 잠을 못 자는 거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든다 그래요. 일단 자면 잘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잠이 자주 깬다. 자기는 금방 자는데 자꾸 잠이 깨가지고 그게 너무 불편하다. 또 어떤 분들은 푹 자는 것 같은데 새벽 한두 시만 되면 벌써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온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잠이 자꾸 깨는 증상들을 파킨슨 환자분들은 가장 흔하게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원인이 뭘까? 일반적으로 불면증하고는 달리 파킨슨 환자분들의 불면증은 조금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파킨슨 증상 자체 때문이에요. 파킨슨 증상이 새벽녘 됐을 때 몸이 이제 서동이 있잖아요. 서동이 있고 경직이 있어서 돌아눕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막 고여서 불편한데 돌아눕긴 힘들고 그러니까 몸 잠이 깨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새벽녘이 되면 밤에 먹었던 약효가 떨어져서
갑자기 좀 몸이 불편하고 다리가 뒤틀린다거나 발가락이 뒤틀리면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잠이 깬다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이제 얕은 수면이 이제 약간 깼는데 그때부터 자꾸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잠을 다시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파킨슨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울증인데요. 파킨슨 환자분들은 수면 문제 뭐 이런 거 치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증상 자체가 수면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우울하고 기분이 나빠서 수면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잠을 실제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자꾸 소변을 봐야 돼가지고 자꾸 잠이 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뇨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밤이 되면 정신이 혼동돼가지고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헛개 보이고 무서워서 잠을 잘못 이룬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낮에 활동량이 적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운동하시는 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도 몸이 불편하고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낮에 집에 있으면 또 졸리잖아요. 그래서 낮에 자고 밤 되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주기가 자꾸 바뀌는 거죠. 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다른 수면 장애들 자체 때문에 2차적으로 잠을 잘못 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연령 관련해서도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이렇게 깊은 수면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증상들이 정상적으로도 생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에서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더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원인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처방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잠을 잘못 이루는지, 잠이 자꾸 깨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꼬치꼬치 캐묻죠. 밤에 왜 어떠신데요? 뭐가 불편하신데요? 아니면은 우울증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치료를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나 기분 전환을 하셔야 될 거고, 야뇨증이 있어서 못 자는 거면은 비뇨기과적인 상담도 하고 밤에 물 드시는 걸 줄여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신 혼동 증상 때문에 그러신 거면은 약물이나 이제 또 낮에 햇빛 쐬기 이런 것들로도 도움이 되고요. 수면 주기가 바뀌신 분들은 할수 있겠죠. 왜 그런지 본인이 파악하면 낮 동안에 활동량을 늘리고 잠을 안 자고, 또 다른 이제 수면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불면증이 굉장히 흔한데 그 외에 이제 또 흔하게 호소하시는 게 낮에 졸리고 피곤하다 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이런 주간 졸림증, 낮에 졸리는 증상은 환자분들 거의 한 50%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병이 있으니까 내가 피곤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당뇨병을 가진 환자들에 비해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훨씬 더 많은 비율에서 이런 피로감, 졸림 등을 호소합니다. 또 이제 물론 졸림이랑 피로감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피로감은 60% 가까운 환자에서 호소하고요. 이런 졸림증이나 피로감은 병이 오래되고 심할수록 더 많이 호소합니다. 이제 병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역할을 하겠죠. 또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증상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호소하고, 또 우울증이 있으면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어요. 이런 졸린 거는 밤에 못 자시는 분은 당연히 그렇겠죠. 불면증. 밤에 제대로 자느냐가 이제 이런 이 문제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역할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파킨슨 환자분들 드시는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또 파킨슨 약만 먹나요? 다른 약도 먹고, 그냥 또 영양제도 먹고, 약이 굉장히 많은데 약들과 관련해서 졸림증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우선 쓰는 약들도 파악하고, 낮에 잘 주무시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밤낮이 바뀌지도 않았는지 치료를 하게 되고, 우선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낮 동안에 활동량을 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커튼을 젖혀야 돼요. 젖히시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낮에도 이게 조금 덜 추운 시간대에 나가셔서 운동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은 낮 동안에 이런 졸림이나 피곤한 증상을 좀 호전시키는 약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1차적으로 안 되면 그런 약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수면 발작이라는 건데요. 수면 낮 동안에 그냥 졸리는 게 아니라 졸릴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잠이 너무 쏟아져서 콱 자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흔하지는 않은데요. 아주 드물게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면 발작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느냐 하면 파킨슨 약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드물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그 도파민 기능 항진제 같은 것에서 이런 증상들이 간혹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 문제가 중요한 거는 우선은 왜 그런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운전 아직 하시는 분, 뭐 이렇게 굉장히 운동하시라 그래서 이제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운전하다 갑자기 콱 졸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걷다가도 이런 기면증 같은 이제 수면 발작이 일어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증상이 내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으면은 꼭 얘기를 해주시고 원인 검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흔한 굉장히 흔한 어떤 분들 이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지만 렘 수면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 때 수면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꿈을 가장 많이 꾸는 단계가 이런 렘수면 단계입니다. 렘수면 단계의 환자들을 저희가 잘 관찰해 보면 머릿속의 생각은 깨어 있을 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 눈동자는 그 안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REM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빠른 눈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라서 REM 수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머릿속에서 꿈은 많이 꾸는데 몸의 긴장은 완전히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서 꿈이 아무리 생생하게 생긴다고 하더라도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기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파킨슨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이런 REM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가 않아서 꿈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행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막 욕도 하시고 막 손도 막 발로 팡팡 차고 옆에 있는 부인도 때리시고 이제 막 이러셔가지고 잠을 너무 요란하게 꾼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REM 수면 장애는 파킨슨병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 이전에도 생깁니다. 굉장히 흔하게 생기고요. 빈도는 보고가 다양하지만, 그럼 이 렘수면 장애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렘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런 파킨슨병을 비롯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조금 더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파킨슨병 환자에서 렘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떨림증보다는 서동이나 경직이 좀더 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인지기능 장애가 약간은 더잘 동반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헛것 보이는 이런 증상들도 좀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환자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아주 시끄럽게 소리가 내셔서 같이 안 주무시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거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본인도 다치는 거죠. 이것저것 막 치워가지고 다치시는 거. 이런 게또 중요하고 또 본인도 이러다가 깨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모두 다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심하지 않고 어쩌다 가끔 있고 이러면은 그냥 두고 보는 게 맞지만 만약에 심하고 옆에서 가족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뭐 다칠 만한 것들을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하지부란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하지부란 증후군은 자려고 눕기만 하면 자꾸 다리에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는 분들도 있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자꾸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움직이고 나면 그런 증상이 좀 해소되지만, 또 가만히 자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생기고.
주로는 밤에 이렇게 자려고 하면 생기는데, 낮에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파킨슨병 환자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도 흔하게 생기는데요. 파킨슨병 환자에서 약간 더 많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랑 거의 비슷하게 주기성 사진운동증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는 이제 밤에 자다가 다리에 생기는데, 발을 까딱까딱 한 30분, 보통 30초에 한 번씩 그러는 건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 옆에서 왜 자꾸 발을 차면서 까딱거릴까 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면에 방해가 돼서 자꾸 깨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증상들은 약물로, 주로는 이제 파킨슨 약물로, 파킨슨 병이 아니지만 아직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파킨슨 약물로 치료할 때잘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생길까 하고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신경과에서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된 공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킨슨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파킨슨병이 없는 가족분들 중에서 본인이 MRI나 파킨슨 펫 같은 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상이 있나 없나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혹은 양희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분이랑 없는 분을 비교해서 원인을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파킨슨 병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그분들은 당연히 이상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료시나 아니면 양희 선생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은 약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랑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데, 폐쇄성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혀거든요. 이제 코고 들어가는 이 기도 부분이 이제 이누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좁아져서 자려고 하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고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파킨슨 병 환자에서 약간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도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다가 어느 순간 숨을 못 쉬어요. 꺽꺽꺽꺽 하시다가 다시 잠에서 깨는 거죠. 잠에서 깨고 또 다시 드르렁 드르렁 고시는데, 이래서 옆에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좀더 비만한 사람, 그리고 목둘레가 두꺼운 사람, 그리고 하관이 짧은, 턱이 이제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잘 생깁니다. 이 수면무호흡증은 굉장히 흔한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상 자체가 고혈압과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잘 조절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심한지 확인해서 치료를 하는 게 환자분들 다른 증상이 생기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추성 수면무호흡증은 이런 폐쇄적인 문제가 아니라 뇌 자체에서 호흡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지만 이건 굉장히 드뭅니다. 치료는 병력이고, 증상이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체 검진을 통해서 목인 사이즈 어떤지, 체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수면다원 검사라는 걸 시행합니다. 수면다원 검사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수면무호흡증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운동. 같은 체중이어도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많아지고 훨씬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이나 기도 안에 있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기도가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뒤로 누우시면 이제 턱이나 이제 혀 뒤쪽으로 이런 근육들이나 이런 구조물들이 뒤로 눌리기 때문에 코를 더 많이 골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 훨씬 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코골이가 심해서 저희가 이제 수면다원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심한 부분들은 이런 걸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만으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양압기라고 해서 코 앞쪽으로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줘서 주무실 때 양압기를 줘서 이 기도의 그 뒷부분을 크게 좀 넓혀주는 거예요. 넓혀주면 주무실 때 숨 쉬는 게 훨씬 편하고 숨을 못 쉬어서 자꾸 깨게 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편하게 같이 주무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구강 구조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턱을 앞쪽으로 내밀게 하는 이런 그 입에다 끼우는 마우스피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수면 무호흡증뿐만이 아니라 수면 장애, 지금까지 얘기했던 왜 불면증이 생기는지, 왜 다리를 자꾸 움직이는지, 왜 자다가 깨는지, 그다음에 렘 수면 장애 이런 것들 그게 맞다라고 확인하려면 진단이 필요해요. 근데 진단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환자분에게 얘기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병력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는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입원을 하셔서요. 머리에 뇌파 검사를 하고 자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근육에다가 붙여서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고 움직임은 어떤지 보고 산소포화도는 어떤지 보고 코골이는 있는지 없는지 보고 비디오 모니터링을 해서 움직임은 어떤지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분이 어떤 질환이구나, 렘 수면장애구나, 아니면은 기면증이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에 중요한 검사로 쓰입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들 중에서 이제 수면장애 치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면위생이라고 해서 잠이 안 오는 거를 이제 잠이 잘 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치료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적절한 햇볕 노출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시면 당장 커튼 젖히세요. 그리고 햇볕 보고 낮에 운동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다 이상은 없는지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고요. 자, 수면 위생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잠 그리고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요. 규칙적으로 주무시는데 자는 시간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조금 늦게 주무셨어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그래야 계속 시간이 규칙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누워있지 마세요. 침대에 자꾸 뭐 자지도 않는데 앉아서 책 보거나 뭐 딴 거 보거나 아니면 뭐 음식 먹거나 침대를 자는 용도 말고는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낮잠 주무시지 말고 드러눕지 마시고 피곤한 거 알겠지만 되도록이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낮에 햇빛 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하시고 자기 전에 약간 따뜻한 샤워, 뜨거운 거 말고요.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수면을 깊이 수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전에 약간의 음식은 드셔도 되는데요. 과식하시면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래서 그런 음식 과하게 드시지 말고 그 다음에 낮 동안에 좀 졸리고 이러신 분들은 커피 드셔도 되는데요. 커피 드시는 거 괜찮거든요. 많이 안 드시면. 근데 밤에 가까워졌을 때는 그런 커피, 콜라 이런 각성을 유발하는 차 같은 것들을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 술은 잠깐은 잠이 잘 오게 하는 것 같은데 깊은 잠을 못 자게 해요. 잠은 잘 오게 하지만. 그래서 술도 드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체조나 이런 것들로 좀 근육이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잠 안 온다고 자꾸 침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멍하니 있지 마시고 잠이 안 오면은 도로 나오세요. 바로 나와서 잠깐 TV 보지 마시고 잠깐 체조를 살짝 하시든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도록 하시지 계속 침대에 누워서 뭐 시계 보고 천장 보고 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